안녕하세요. 아이캔 클레이 아트 홍경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클레이 색 배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제 앞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칼라 클레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 클레이들을 한번 섞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색이 나오나 한번 보고 익혀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노랑, 빨강, 파랑, 흰색. 그리고 뭐 검정색 하나 있으면 기본 다섯 가지 색깔이 되겠죠. 한번 노랑하고 파랑을 섞어 볼까요? 제가 조금씩 띄어 가지고 색깔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노랑에 파랑을 늘려서 섞어 볼게요. 자, 색이 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연두색을 만들 수 있었네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무슨 색을 섞어 볼까요? 노란색에 한번 빨간색을 조금 더 섞어 볼게요. 비슷한 아까랑 비슷한 양으로 이렇게 양을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만드신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늘렸다 접었다 잘 섞어주는 거죠. 클레이끼리 참 잘 섞이죠. 우리가 물감 섞듯이. 자, 이렇게 맛있는 색깔 주황색이 나왔네요. 자, 주황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핑크색 그리고 하늘색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흰색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물감 섞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흰색에다가 파랑색을 조금만 섞어 볼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막 신기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를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른들도 이런 감촉이 좋아서 클레이를 자꾸 만져보고 싶어 하고 또 이렇게 뭔가 미술을 지을 수 있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예,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자, 하늘색이 되었네요. 또 흰색에다가 빨간색을 섞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섞었을 때 또 무슨 색이 되나 봅시다. 자, 핑크색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색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클레이와 클레이, 다른 색깔을 이제 섞었을 때, 그 색깔이 이렇게 쉽게 잘 나올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보셨고요. 이 칼라 클레이의 그 특징에 맞추어서 색깔 뭐 조절하는, 양 조절하는 거나 아니면 색깔 그 색상을 만들 때 그 배합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한 부분들은 강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클레이의 색 배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